다음 역은 동심역입니다. 어린 시절로 떠나고 싶으신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수가 침몰한 우리 친구들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거나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고 또 놀이하면서 상상력이 자극되고 창의력도 키워지게 됩니다. 미혹보다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이 책과 도서관, IT 기술을 친근하게 느끼고 재미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이 디지털 기술이 소개되어 있는 그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능력이나 그것을 실생활에 어떤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고 전체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자 텍스트 같은 기호 매체나 유튜브와 같은 감각적 매체에 더 의존해서 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답 중 하나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감각적 어떤 매체에 비해서 정보 습득자의 주체적 활동이 더욱 중요시되는 경험이죠. 우리가 영상으로 도깨비를 봤을 때와 글로서 도깨비를 봤을 때 그 도깨비의 모습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로 접했을 때 도깨비가 너무 다양하고 창의적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이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역설로 지식정보 소외계층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나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때문에 지식정보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래프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가지는 격차입니다. 지식정보 소외계층이 가지는 격차가 해마다 보시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도 온라인 환경 접근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학습이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어린이 청소년은 2020년 기준으로 2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예요. 여기에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고 예를 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주 보육자의 부모가 어느나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온전히 경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학습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양성 우리가 인정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우리 전래 동화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화책을 국적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많은 수의 통계를 반영해서 베트남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시면 책 읽어주세요. 여기 서 있는 노란 앞치마를 입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분들께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우리 동화를 부모의 언어로 배우게 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고요. 나아가 독서의 확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문해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해서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갈 때 물리적인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일반 교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 즉 수화 영상 자료라든지 점자 자료 또 오디오북으로 변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과서는 그러한 장애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대체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읽을거리, 교양을 위한 읽을거리나 교과 수업의 확장을 위한 참고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부족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이유로 지식 정보의 소유력이 없도록 하는데 이제는 도서관의 존중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수범자 자녀에 대한 독서 활동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독서는 그 부모의 역할과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수범자 자녀를 대상으로 그 부모의 공백을 메워주고 또 부모와 자녀가 끊김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미국도 도서관 선진국이라고 하는 몇 개 나라에서는 그 수감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와 자녀는요,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감자가 출석 후에 제공률 또한 낮추었다는 성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는 유튜브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이 소녀가 졸업생 대표로 졸업 인사를 하는데 그 말에 요지는 이랬습니다. 저를 미국에서 내쫓지 않고 공부를 하게 해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열심히 생각하여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걸렸을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가 약자나 조금 이질적인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과 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더 충실하게 해준다는 진리를 이 학생은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스승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결정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 모두 어릴 때 가졌던 마음이고 또 한 번쯤은 우리가 모두 실천했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동심을 순수함과 소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겠죠. 소박하다는 것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병든 병아리나 강아지를 봤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유 혹시 쳐다보잖아요. 그 마음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따지지 않는 순수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빵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욕심을 부리는 소박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한 해 한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고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그 보이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나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다, 지혜롭다 말하고 어른이 되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게 과연 다른 방향 잘 사는 방법일까? 가끔 그러는 기준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느낌과 생각을 가끔은 떠올리면서 잊지 않으려고 지금의 나를 경계하려는 마음,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잊었거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본 그림책입니다.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봤던 산. 기억나? 우리 함께 걷던 산책. 기억나? 우리가 가기로 했던 바다. 박형진 작가의 너와 함께입니다. 아마 작가는 이 바둑이와 함께 바다에 가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과 같았던 저의 어떤 기억이 떠올랐었죠. 그러면서 뭔가 잊혀졌던 나도 그리고 그때의 마음